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127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1조 7천억 원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그리고 저금리 기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2분기에 보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 6천억 원으로 3개월 새 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9조 8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늘었던 지난 1분기에 비하면 소폭 줄었습니다. 주담대 부분이 증가한 것은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분기에도 주택매매 수요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은행보다 싼 이자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저금리 기조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총량 규제 등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돼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분기보다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 금융당국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금감원은 보험사별 가계대출 관리 이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